뉴스 이상민. 법원서 압류 해제 통지 받았지만 은행서 좌절 모드. 왜? 점. 뉴누리 새끼 이상민이 법원에서 마침내 압류 해제 통지를 받은 사실이 공개된다. SBS 뉴누리 새끼 뉴세. 제작진은 이번 주 방송에서 이상민이 법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상민은 막대한 재무로 인해 방송 출연료를 압류당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에서 이상민의 일부 압류를 해제하면서 직접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민의 법원 방문 모습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뉴스의 어머니들은 이상민이 압류 해제 통지를 받자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어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민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은행을 방문했다가 다시 한번 높은 재무의 벽을 실감했다는 부문이다. 이상민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 신용 회복은 안 되는구나라며 신세를 한탄해 뮤세 스튜디오를 짠하게 만들었다. 과연 이상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최초로 공개되는 이상민의 법원 방문 모습과 은행 방문기는 4월 1일 밤 9시 5분 방송되는 SBS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